저희는 지금 운동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개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는데요. 아침에는 6시부터 8시까지,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, 그리고 공휴일, 토요일과 일요일 다 개방하고요. 개공원 역할을 하는 거죠, 학교 운동장이요. 맥스! 맥스! 맥스 여기! 맥스! 컴! 맥스! 야. 저희 이웃 야. 가족들을 무작정 쫓아갔어요, 맥스가. 좀 흥분했죠, 지금. 강아지 한 마리 등장했어요. 맥스가 굉장히 좋아해요. 맥스가 그 강아지를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형들이 맥스를 제지하러 가고 있습니다. 맥스가 너무 빠르니까 두 형들이 맥스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맥스가 난생 처음으로 다른 강아지와 놀아보는 겁니다. 오른쪽에 어떤 사람 있는 걸 보고 또 그리 달려갔습니다. 맥스가 놀이터에서는 여태까지 혼자만 놀았었거든요.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개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노니까 굉장히 흥분했어요. 큰형이 틈틈이 까까로 맥스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. 저 강아지 엄마도 저처럼 열심히 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네요. 공을 몰랐습니다. 두 강아지가 노는데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공을 던져도 모르고 있어요. 우리 맥스가 저 강아지를 너무 귀찮게 합니다. 미안해. 미안해, 강아지야. 아까 물어봤더니 같이 놀아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같이 놀게 하고 있어요. 저 강아지가 아가씨 강아지라 맥스가 더 좋아하는가 봅니다. 노견 주인들은 자기 강아지가 노견이라는 걸 미리 밝혀줘요. 어린 강아지 대하기에는 너무 힘들죠, 노견들은요. 맥스가 지금 큰형한테 끌려오고 있어요. 진정시키는 데는 까까가 최고죠. 큰형이 까까준다고 불러도 다시 그 친구한테 뛰어가네요. 빼줄까요? 응. 맥스가 배를 드러내는 거 보니까 저 강아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
형이 맥스에게 까까를 줍니다. 또 한 친구 나타났어요. 맥스는 또 먼저 친구한테로 갔어요. 난생 처음으로 낯선 친구들하고 놀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네요.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. 이제 서서히 동네 강아지들 모여올 시간이 되어옵니다. 우리 맥스는 데리고 퇴장을 응? 해야죠. 맥스는 쪽새끼한테 갔다고 왜 다시 쪽새끼한테 갔어요? 왜 다시 쪽새끼한테 갔어요? 글쎄? 둘하고 다 같이 놀고 싶은가 보지? 큰형은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까까가 들어있는 주머니로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. 정신 영역이 비슷한가 보지? 저 큰 강아지가 계속 만져달라고 예뻐해달라고 저렇게 짖는 소리예요. 던져달라나 봐. 던져줘봐 공 좀. 달라고 해봐. 먼저 온 강아지 엄마한테 이쁨을 받고 다시 큰 강아지한테로 또 뛰어갔어요. 먼저 오는 강아지가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. 큰 강아지는 골든 두들로 보이는데 굉장히 붙임성이 좋네요. 뭐 이뻐해 달라고 그러는 건지 그 아까 짖는 목소리가 뭔지 해주세요 뭐 그러든지 그런 좋아서 하는 소리야. 목소리가 쓰이잖아. 현서가 맥스 빨리. 집으로 가려는 먼저 강아지를 맥스가 쫓아가려고 합니다. 다시 들어왔어요. 맥스가 큰 강아지 가족 쪽으로 인사하러 갔어요. 저 아줌마가 아는 척 해줍니다. 자, 어디 갔어요? 털이 라면 같이 생겼어. 오늘은 맥스가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난 날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